12경기를 이곳 양구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네. 자, 양팀이 팀오프간 진행이 되면서 대차 공격 시도하는 삼성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강민성 두 명이 막아섭니다. 그러나 우직하게 득점을 올려놓는 강민성. 자, 왼쪽이 비어있죠. 이준환의 스톱 점퍼 들어갑니다. 아, 이 공격 활로를 못 찾고 있어요. 네, 조희찬 선수가 안쪽으로 강민성에게 정확하게 배달됩니다. 아, 높은 패스. 어, 강민성. 자, 강민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14-6, 8점 차로 앞서면서 1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고 외곽 슛을 슛을 더 해야 되겠지만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 오, 강민성의 올라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어받으면서 자, 김태환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SK의 공격. 이준환 스톱 점퍼 들어갑니다. 이준환 맞습니다. 파고들면서 자, 블락하면서 네. 이준환이죠. 이준환 안쪽으로 강민성에게 강민성 득점. 이준환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나이츠가 9점차 리드를 한 채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3쿼터에 그대로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강민성의 리바운드에 풋백 들어갑니다.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멀리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풋백 들어갑니다. 조정인의 득점. 아, 그렇게 왼쪽에서 조정인의 깔끔한 점퍼가 나왔습니다. 3대21, 12점차로 SK나이츠가 앞선 채 적극적으로 수식을 네, 득점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 이어서 빠르게 뺏어냈습니다. 결국에는 득점을 맞은 예선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36-20